얘기를 맞이해서 나라가 망하면 제가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겠습니까? 나라가 있어야 교회도 있고, 나라가 있어야 직장도 있고, 나라가 있어야 학교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일단 내려놓고 나라 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틀 전에 있었던 대한민국 국가회복 원로회의에서 여러 원로님들이 함께 채택하여 읽었던 성명서가 있습니다. 결의문인데요. 제가 그 결의문을 그날 읽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좀 요약을 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경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빛나던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지금 토막토막 해체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생활은 파탄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미국을 적대시하고 중국과 손잡느라 높아진 미국의 통상 압력으로 앞으로 경제가 통째로 커덜나게 될 상황이 되었는데도 정부는 한미동맹을 해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개헌을 둘러싼 정부 여당의 입장입니다. 평양의 붕괴가 임박했는데도 자유민주주의를 폐기하고 의원내각제, 의원죽정부제를 내세워 국회 독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을 내세워 중앙정부를 해체하고 연방제 국가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지난 탄핵소동에서 우리는 20대 국회가 얼마나 정상적 사고와 판단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집단인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자유통일의 목전에서 이런 국회가 현행 헌법을 뜯어고치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헌법은 평양 붕괴 이후 새로 구성될 국회에서 차분한 논의를 거쳐 개정되는 것이 옳습니다. 국회 헌법에는 북한 주민들을 어떻게 자유시민으로 부활시켜 인간다운 삶,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인지, 자유민주주의, 세계시장, 지식창조 경제를 공통기반으로 어떻게 하나의 자유민주공화국을 이룰 것인지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개헌의 방향입니다. 99년 전 3.1운동은 지구촌 모든 민족이 자유민주주의, 세계시장, 현대문명을 삶의 토대로 삼아 번영할 권리가 있음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부끄럽게도 선조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진 대한민국이 송두리째 뿌리 뽑혀 난도질당하고 해체되는 모습을 보고 탄식하고 망연자실하고 있을 뿐입니다. 현 정부와 여당이 지난 10개월간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제도를 부정하는 정책과 발언으로 우리를 계속 놀라게 하고 있는데도 사회 공론을 감당하는 지식인, 언론인을 비롯한 지도층 인사들은 입을 쳐닫고 있습니다. 그들의 비겁함, 나태, 무지, 농매, 위선을 참아 말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희는 비통하기 짝이 없는 심정으로 여러분 앞에 참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우리는 공산주의 개헌에 반대한다. 특히 이미 유럽에서 경험적으로 실패한 지방분권을 실시하려고 하는 연방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폐기하고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통해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국가로 만드는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야당은 정부 여당과의 개헌 논의에서 철수하고 즉각 개헌 만드는 선언하라! 둘, 정부 여당은 대한민국의 번영의 기초인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인민민주주의 국가인 중국, 북한과 연합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계속해서 한미동맹을 한중동맹으로 대체하려고 하면 우리는 국민들의 정권 퇴진 운동을 시작할 것을 호소할 것이다. 셋, 우리는 경제는 흉계 및 한반도 급변 사태에 의연하게 대처한다. 핵, 탄도미사일, 생화학 무기와 같은 대량 살상 무기는 한반도의 안전뿐 아니라 인류 전체에 대한 치명적 위협이라는 것을 직시하며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라도 이번에 이 흉측한 공산 전체 사교를 끝장내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강의에 우리의 몸과 마음 전체를 바친다. 네, 대한민국은 그동안 자라나는 세대에게 자유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
근대적 시민을 양성하는 데 실패했다. 우리는 독립적 개인들의 박탈한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6월 지방선거에서 교육을 바로잡는데 결사적 노력을 기울인다. 국가 정체성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자유민주주의 공항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에 헌신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 3월 1일 국가 회복을 위한 범국민대회 대역기를 들고 나갑시다.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이 대열에 우리 모두 100일 종군할 것을 약속합시다.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대한민국 만세!